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장중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챙겨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하셔갖고 요거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무료체험 2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 VIP 회원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주주님들과 똑같이 매매하는 것들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매수하고 같은 곳에서 매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선착순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저희한테 먼저 의견 전달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주 달래기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 바이오 팜에 지분을 좀 팔아라, 그리고 그걸 판 거를 뭐 주주들한테 좀 나눠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우리 SK 바이오 팜 입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1조짜리 블록딜 하는 물량이 나오고 났는데, 지금 그거 막고 나서 회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 SK가 좀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 바이오팜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적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록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매도를 뭐 최대 주주가 해버린다라고 하면 주가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케미칼이 뭐 사이언스의 지분을 정리해 갖고 뭔가를 진행하는 그런 쪽 말고 뭐 다른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UN 산업국제기구인 뭐 PAHO에 그 수두 백신 잠정 수준 물량을 사전 통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약 374억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수두 백신 요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상업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2018년도에 출시가 됐던 건데, 요거에 대한 수주를 좀 받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큰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정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 엔데믹 전환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백신에 올인을 했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끝나고 노바백스와 자체 백신, 이런 쪽에 백신 생산 라인을 4개에서 5개 정도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 백신에 올인을 했다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백신이 이 정도까지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담겨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이 너무 길잖아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아스트라제네카로 생산을 했던 부분, 그 원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료된 제품을 완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역대급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외하고 노바백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라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노바백스 생산 라인이 3개입니다. 원액과 완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마진율도 높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역대급 실적은 다시 한번 연출해 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정도 되면은, 또는 좀 늦으면은 3분기 정도에서는 자체 백신도 개발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산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플랫폼보다 보관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고, 뭐 단순 감기, 계절 감기, 독감 형태의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이거는 뭐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저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이 완료가 안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지구상의 인구가 뭐 70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80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반 정도가 아직 완료를 못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2년과 2023년에는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물량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
노바백스랑은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체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023년부터는 자체 백신 하나만 갖고 이 생산 라인은 굳이 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또 위탁 생산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인을 한다라고 해서 평생 동안 이 코로나 쪽에 올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당장 돈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올인을 해갖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 먹고 나중에 엔데믹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방역 체제가 원활하게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 노바백스의 생산 라인 3개를 2개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로 줄이고 나머지 생산 라인을 다른 걸로 뭐 CMO라든지 CDM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보세요.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와 2021년도의 차이가 이게 결국 코로나 백신을 CDMO, CMO 하는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포기하겠다? 그렇진 못하겠죠. 물론 이제 치명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전파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만 봐도 막 100명만 넘어가도 그냥 큰일 났듯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5만 명, 6만 명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백신은 뭐 완벽하게 방어를 해주는 역할은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기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참 뭐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그 mRNA 플랫폼인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뭔가 기술력에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저소득 국가에서 이런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그 저온 냉장고 이런 부분까지 마련을 해서 굳이 이 비싼 거를 맞아야 돼? 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일단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그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CEPI라든지 아니면 빌게이츠 재단에서 좀 지원을 받고 여기저기서 투자가 들어와서 같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백신을 2만원에 팔 거야 딱 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세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2만원, 3만원, 4만원 2차, 3차, 4차까지 맞으면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 백신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관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백신으로서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노바백스 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될 가능성은 있고 비슷한 효능과 비슷한 플랫폼이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더 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노바백스를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싹 다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2023년 그 팬데믹이 조금 엔더믹으로 바뀌면서 계절 독감 형식으로 방역이 느슨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체적인 개발했던 백신만 가지고 생산을 하면 될 것 같고 노바백스가 위탁 생산했던 위탁 개발 생산했던 그 라인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계약이 끝나는 거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2022년 겨울까지 갔는데 코로나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 계약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건 또 그때 가서 걱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노바백스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싹 다 벌어둔 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돌아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되게 길어요. 내용이 되게 긴데 결국은 그거예요. 백신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계절 독감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신이 이렇게 필요 없지 않냐 라는 부분인데 그 전환이 되는 부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죠. 충분히 수요는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백신에 의한 반등이다 보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두 백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계약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좀 외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와줬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5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죠.
그래도 나름 이 근처에서 여기에서 얘가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되는 모습들이 좀 시그널들이 몇 개 나와줬죠. 그러면서 아 여기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순차적으로 잡아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밀렸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여기서 뭐 굳이 도망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리고 영역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제 VIP 이벤트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방송반 플러스 해갖고 투게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당장 내일 마감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마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무료 체험 2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매매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주주님들과 같이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매수가 똑같은 매도가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아 이런 매매 방법 괜찮다 좋다 하시면은 뭐 체험이 끝나고 나서 저희랑 2022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료 체험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한테 참여 의사 먼저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도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아졌던 모습이라서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 가려고 하면은 좀 많이 남았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